안녕하십니까. 영지병원 폐암 폐이식센터장 백열채입니다. 폐암이란 폐에 생기는 모든 악성 종양을 말하며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 진단 후 5년 내 약 70 내지 80%가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사망 원인 중 6위에 해당하는데 전체 암 사망 원인 질환으로는 단연 1위가 됩니다. 반면에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면 완치율은 90% 정도의 아주 양호한 성적을 보이긴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최근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그런 흡연자의 비중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미세먼지 등이 일으키는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또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폐암은 앞으로도 주요 사망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폐의 기능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교환하는 것인데 이처럼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폐가 담배연기나 오염된 대기 또 암 유발 요인에 의해서 정상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폐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폐암은 병리학적 소견에 따라서 크게 비소세포폐암과 또 소세포폐암으로 구분이 됩니다. 비소세포폐암의 종류는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이 있으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임상적 경과와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폐암 중 가장 흔한 것은 선암으로서 폐암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폐의 주로 주변부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데 여성이나 비흡연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이가 잘 되는 암으로 특히 림프절 외에도 간, 뇌, 뼈 또는 부신에 원격 전이의 위험이 높습니다. 흡연과 가장 관련이 많은 암은 편평상피세포암으로서 전체 폐암의 약 25%를 차지하게 됩니다. 주로 폐의 중심부에 발생하는데 암 조직이 기관지를 막게 되어서 폐렴이나 또는 피가 섞인 가래를 동반한 그런 기침이 주요 증상이 되겠습니다. 선암에 비해서 원격 전이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폐 표면에 주로 발생하는 대세포암은 전체 폐암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면서 암세포 증식 속도가 선암이나 편평상피세포암보다 빠르게 일어나서 다른 비소세포암에 비해서 예후가 조금 나쁜 편에 속합니다. 전체 폐암 환자의 약 10 내지 15%를 차지하는 소세포암은 전반적으로 악성도가 강하고 발견이 되더라도 림프절이나 혈액순환을 통해서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의 약 70 내지 80%는 흡연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흡연은 폐암의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담배에 있는 발암물질이 폐로 들어가면서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약 50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암 발병은 흡연량과 기간에 비례하고 흡연량이 많을수록 흡연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또 흡연 기간이 길수록 폐암 발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직접 흡연뿐 아니라 간접 흡연도 폐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왜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폐암에 걸리냐고 문의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비흡연자이지만 흡연자와 함께 생활하시거나 그 주위에 계시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담배 연기를 흡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흡연 여성의 폐암은 간접 흡연이나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음식조리시 발생하는 작은 오염물질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환기시설이 열악하거나 고온의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시설에서 폐암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고열에 튀거나 요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환경에서 폐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 배출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조리흉이라고 합니다. 이 조리흉은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므로 음식 조리시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자주 환기를 하면서 실내 대기오염 농도를 낮추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외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규폐증 같은 폐질환 병력 또한 폐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가족 중 폐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 위험이 두세 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암은 증상 없이 오랜 기간 지내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증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미 진행된 암의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폐암은 증상이 없어서 외관상 건강하게 보이고 운동 능력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는 감기와 같은 기침, 가래 정도만 나타난 경우가 많아서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매우 어려운 편이라 늦게 발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폐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마른 기침, 객담 및 객혈, 가슴 통증, 쉰 목소리, 또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신체 기능이 떨어져 쉽게 피로를 느끼고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를 겪기도 합니다. 보통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증상들이 쉽게 잦아들지 않고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폐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수술과 항암화학요법 또 방사선 치료입니다. 병기에 따라서 각각 그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병기를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종양의 크기, 주변 림프절로의 전이 여부, 또 다른 장기로의 전이 등을 평가해서 1기에서 4기까지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소세포암 1기와 2기, 또 일부 3기 비소세포암은 수술적 치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기로 확정이 되면 수술로 치료가 끝나고 완치가 되지만 2, 3기 환자들은 수술 후 재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이 추가가 됩니다. 병변의 크기가 작은 조기 폐암은 가급적이면 흉터를 아주 작게 절개하는 그런 흉관경 수술을 실시를 합니다. 흉관경 수술이란 겨드랑이에 3곳 정도 1cm, 1cm, 그리고 뭐 한 4, 5cm 정도 절개해서 소형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고 모니터로 수술 부위를 보면서 병이 있는 폐를 제거하는 것이며 상처 부위가 작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변이 크거나 또 신체 위험한 부위에 병변이 심하게 붙어있는 그런 환자에 있어서는 가슴을 좀 더 크게 열고 늑골 사이를 벌려서 하는 개형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3기와 4기 폐암은 면역 항암 치료제 또는 표적 항암 치료제, 방사선 치료 등의 항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 치료제의 개발로 폐암의 항암 치료 부작용이 예전보다 아주 많이 감소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후가 좋아졌으며 또 최근 새로운 신약 개발이 되면서 점차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암은 치료가 끝났다고 해도 수술 후 5년간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폐절제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폐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심호흡 운동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매연이나 먼지, 헤어스프레이 등을 피하시고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는 좌우 대칭 구조인데 오른쪽에는 3개의 옆으로 나눠져 있고 왼쪽은 2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폐엽이라고 합니다. 보통 폐암이 발생하면 암이 발생한 폐엽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폐엽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병변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최대한 적은
양의 폐를 절제하는 그런 부분 절제술이나 구역 절제술을 시행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10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간유리음형 병변은 폐암의 전 단계이거나 초기 폐암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변을 꾸준하게 경과 관찰하면서 영상의학적으로 병변의 모양이 변경되었거나 커지는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를 함으로써 병의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환자에서도 최소한의 폐조직을 제거하는 치료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암에는 특별하게 좋은 음식 또는 운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서너 가지 반찬을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또한 매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 달걀, 두부, 콩, 치즈 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고 채소 반찬은 매 끼니 두 가지 이상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단 양념이나 조미료는 너무 맵거나 짜지 않게 조리하여 먹는 것이 좋고 세포독성 항암 치료를 시행받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몸의 면역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므로 세포독성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한 음식들을 불로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고 날 음식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암 수술 후에는 폐 기능이 감소하여 수술 전과는 다르게 숨을 쉴 때 호흡이 조금 가빠질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 통증 때문에 기관지 분비물을 제대로 뱉지 못하면 분비물이 쌓이면서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호흡 재활 치료 또는 심폐운동을 통해서 기관지 내 객담 가래 배출을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술로 인해 저하된 폐 기능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천천히 몸을 회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항암 치료와 수술이 발달해서 치료 성과가 좋아졌고 기대 수명 또한 많이 늘어났습니다. 폐암은 여전히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여가 불량하고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폐암은 증상이 비교적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관건입니다. 폐암 예방의 기본은 금연이며 본인이 혹시라도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